好きです。多分今。はい、いらっしゃい、どうぞ。ここまででやってるのか。やりやすい。ここに入ってるんですよ。ドラゴン、僕らの時間かな。この数値で。지금 메뉴를 구경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아마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딱 봐도 운이동이죠. 성게알이랑 장어 덮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어, 진짜 비싸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요 영상 있잖아요. 잔뜩 뿌렸는데 향신료를 강하게 뿌리는 건 맛이 없다는 건데. 별로 아니고 별로 쓰레기야. 요거 때문에 지금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간이 센지 한번 조금 이따가 또 먹어볼게요. 제가 한번. 일단 들어와서 주문한 우니동이랑 여기 장어덮밥이 나왔습니다. 이 장어도 보니까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크기도 좀 작아서 먹기 편할 것 같고. 일단은 한번 요거부터 좀 먹어봅시다. 와, 비린 맛이 조금도 없고 비린 냄새도 없고 진짜 그냥 완전 달아요. 진짜 맛있다. 예전에 성게알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비린 걸 먹은 적이 있어서. 왜 성게알 하는 줄 알겠네요, 진짜. 확실히 진짜 모양만 봐도, 모양이나 색깔만 봐도 엄청 신선해요. 냄새 진짜 하나도 없고. 진짜 달아요. 제가 먹어본 우니 중에 진짜 달아요. 이게 3,800엔이거든요. 38,000원은 좀 비싸고. 비싸긴 비싸네요. 입에 그 성게알 산뜻한 향만 남아있고 너무 깔끔해요. 엄청 신선해요. 진짜 신선하고 이제 운이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 와서 먹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디님 것도 제가 한번 맛을 먼저 보게 되는데 이게 엄청 부드러워. 이거 살 부서지는 거 보면 살이 엄청 부드러워요. 꼭 부러지죠. 예. 네. 갈치 발레듯이. 갈치 덮밥인가? 진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고 양념도 세지도 않고 맛있네요. 이것도 3,000원이거든요. 한 3만원 정도. 역시나 비싸지만 먹을만 합니다. 애도식이 근데 무슨 어떻게 하는 게 애도식이지? 장어한테 이제 애도를 빈다는 이게 개그다. 요 안에 한번 볼게요. 안에 뭐 안에 별거 없는데, 네, 별거 없어요. 그냥 밥.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대박. 그죠? 대단하죠. 이게 운이다. 아까 저기 위에 졸라 말고 빨리 넣어줘. 넣어줘. 아, 오늘 일단 오기 전에
저도 맞네. 1,100 만 원이에요. 이거 보면은 참치도 있고 우니도 있고 새우도 있고 그렇네요. 여기 가리비들이 씨알이 엄청 커요. 관자가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관자에다가 성게알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 맛있다. 아 이거 좋은데 이게? 올라간 재료도 그렇고 양이 제법 많아요. 재료도 많고 양도 많고 만 원에 먹을만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래가지고 화장실 일로 와봐요. 오, 오 진짜 맛있어. 그죠 그죠 진짜 맛있어. 그냥 호박집에서 호박 먹는 것보다 길거리에서 천원 주고 이거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피님도 한번 일단 맛을 좀 보세요. 다 먹고 들어가서 어떤지. 자, 마저 드세요. 아, 참치도 있어요. 참치도 있어야 돼요. 삼합이 맞아야 돼. 신선하다. 이게 바로 엔화의 맛이다. 아이, 갔어! 원만두 나오네! 너무 만들어주세요. 너도 이거는 나밖에 할 수 없는 샷이에요.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아직 다행히 아직 있네요. 1년이 지났지만 500원이고 하나 먹어볼게요. 진짜로 그렇게 후추가 많은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しながら。 그냥 그냥 찐 건데요? 자기 후추 자기가 뿌린 거 아니야? 살짝 묻혀서 문어 머리에. 쓰레기네. 저구 형이 맛있어요. 좀 맛있는데? 매콤하다. 좀 매콤하네요. 오, 톡톡 쏘는데? 아, 진짜. 어, 여기 장어구이, 장어구이. 여기야? 여기 장어구이. 어. 꼬치구이. 꼬치구이를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장어 꼬치 먹겠습니다. 海に行って、で川に登ってきて川そこ取るんです。ああ、はいはい。またがったんだよ。おいおい、お前もしょ。あ、 엄청 큰 거네. 이게 딱 한 마리짜리예요. 딱 한 마리. 이거 한 입에. 이거 한 입에 먹어도 되죠? 꼬리 남겨줘요? 아니요. 아 진짜 궁금해. 어떻게 익힌 거지? 그냥 구운 건가? 진짜 부드러워요. 아까 그 아까 저거랑 비슷해요. 진짜 부드러워요. 아 너무 먹고 싶은데. 다음은 이제 보리고기. 보리고기인데 그때 잡아둔 거 먹고 엄청 비리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마침 지나가는 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고래가 고래고기. 엄청 맛있는데? 비린내 그 있긴 있는데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 누린내가 조금 있는데 완전히 안심 스테이크인데 안심이에요 그냥. 고래고기 안심해도 되나요? 네, 그 생각 비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비려서 안심이에요. 와 진짜 부드러워. 주인이 줄여 줄여. 여기 사시면 돼요. 우리 촬영하는 날 종류별로 비슷해요. 저는 마차. 마차. 종류별로 맛있어.
1, 2, 3. 딴딴딴. Yes. 4, 5, 6. 아, 이거 방금 좀 있을만하다. 진짜 꿀딸기다, 꿀딸기. 먹겠습니다. 이거 하나당인가 햄버거 하나라는 거죠? 아니요. 요즘 햄버거 비싸요. 햄버거 하나라. 오, 진짜 생겨요. 다리가 엄청 달아요. 네. 제가 이제 모찌를 좋아해요. 딸기 모찌. 보면 이제 딸기에다가 앙금이 있죠. 색깔마다 다르네요, 안쪽이. 둘 사이에도 앙금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아직 그런 존재가. 요게 하나에 얼마냐면은 300엔이에요. 그러니까 3,000원. 3,000원. 요거 큰입에. 씹으시나요? 응. 이모, 여기 물 좀 갖다 주세요. 저는 노란 색깔. 딸기를 빼니까, 오. 그 크림 치즈라 하나? 그 치즈, 아, 치즈가 아니고 그 커스터드. 생크림. 커스터드. 좀 진한 거. 먹을게요. 이거 먹어봤어야지. 슈크림, 슈크림. 아, 슈크림. 맞아요. 슈크림이에요. 물 좀 주세요! 우선, 굉장히 달아요. 아, 맛있다. 그냥 딸기, 그냥 뭐 딸기랑 모찌랑 뭐 잘 맞는 거 아니고 그냥 모찌는 모찌대로 딸기는 딸기대로 맛있어요. 자, 다음 어디로 갈까? 딸기 구워 줘. 저 구독자예요. 오, 또 만났어, 또 만났어. 아, 가까이지 구독자. 물이 화재가 나가지고 한번 다 무너졌다네요. 지금 새로 지었다. 장가 거리를 도와. 엄마 희가 그를 도와도 마그로 장이 유태마스. 이거 냄새 맡아봐요. 이게 약간 그 양념. 오, 네. 거기가 보니까 그 국물이 쭉쭉 떨어지는 거 보니까 양념에 구운 것 같아요. 맛있겠다.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여기 여태 먹은 것 중에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500원. 5,000원. 5,000원? 아, 몰라. 대박이죠. 이거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크기를 살짝 미디움으로. 미디움 웰이죠. 아, 이 정도 웰던이지. 아, 예, 미디움 웰이랍니다. 예, 미디움 웰던이랍니다. 예. 저는 미디움 같아요. 네,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 아저씨가 소고기, 그 소고기보다 맛있다고 계속 그러는데 인정. 여기 오면은 다른 거 안 먹어봐야 돼. 이거 꼭 먹어봐야 돼.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맛 때문에 먹어봐야죠. 500엔이 어떻게 보면 싼 돈은 아닌데, 적은 돈은 아니지만 500엔 주고 꼭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음식은 맞네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치키지 시장에서 밥도 먹고 길거리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먹고 다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본 거는 진짜 한 4분의 1, 5분의 1도 안 돼요. 보여드린 거 한 진짜 극히 일부니까 도쿄 오시는 분들은 한번 특히나 뭐 회나 썸을 좋아하시는 분은 꼭 치키지 시장 와서 이것저것 보고 듣고 먹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